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서브톤 연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색소폰 하면 되게 서브톤이라는 기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테너를 연주하시는 분들, 뭐 데니보이나 그런 곡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멋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브톤이라는 기술을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서브톤이라는 기술을 내가 쉽게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또 검색하셔서 이 강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서브톤이라는 것은 사실 소리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런 소리를 흉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서브톤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입 모양에 약간 그 주법에 대한 변형을 줘서 소리를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은 원래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는 주법에서 이 아래 턱을 뒤로 빼주고 윗입술을 앞쪽으로 빼줍니다. 약간 어 느낌으로 턱을 더 뒤로 이렇게 어 하고 뒤로 이렇게 빼주는 주법을 바꿔주는 거죠. 그리고 아랫입술을 더 이렇게 두툼하게 이 살을 올려줍니다. 이 치아 위쪽으로 이 아랫입술의 살을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어준 상태에서 호흡을 세지 않게 조금 가벼운 소리로 조금 강하지 않는 소리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, 솔샵이 붙었네요. 약간 하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. 그러니까 입 모양을 바꿔주고 나가는 호흡을 조금 강하지 않게 해줘서 이 서브톤을 연주해주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원래 물던 것보다 이 피스를 더 조금 물고 똑같이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해주는 겁니다. 조금만 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피스를 조금 물고 나가는 바람의 세기를 줄여서 이런 서브틱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서브톤이라는 것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이 많습니다. 지금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쉽게 따라 하시기 조금 쉬운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쉽다라고 제가 판단한 교육 방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신 다음에 이 서브톤이라는 이 사운드가 조금 흉내가 좀 나는 것 같다. 아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. 이런 의견들을 댓글 통해서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답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
교재와 악보집 많이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. 네이버에 저기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있습니다. 이거 검색하셔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. 또 궁금하신 분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상담 받으셔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